극히 적게 먹으면 가는 화살을 남긴다. 속담에 극히 적게 먹으면 똥을 가늘게 싼다. 고 하는데 이 말은 극히 이치가 있다. 대개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질병이 이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런 까닭에 한무제는 병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먹는 것을 절제하였기 때문이었다. 새노인이 나이 들어 관직을 사임하고 배를 헤아려서 절제하여 받는 것을 으뜸으로 하고 진실로 능히 먹되 배부른 것을 구하지 않았고 또 날 것과 찬 것을 꺼렸으니 병이 어찌 생기겠는가? 일찍이 이를 시험하였는데 우연히 진귀한 잔을 얻게 되어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 그러자 배가 잔뜩 부른 것이 무척 심하였고 비위가 견디지를 못하여 이윽고 고난 잠에 빠졌다. 광란이 되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설사가 되었다. 하물며 오랫동안 기름진 고기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누리되 한번 악성 종기가 나면 백약으로도 구할 수가 없으니 더욱 두려운 것이다. 서인은 병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그가 빈천하여 다만 채소와 굳은 쌀을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이다. 슬프다. 만약 서인의 배처럼 하고 군자의 마음처럼 한다면 염증이 날 뿐이니 그게는 천하여 작게는 나라에 반드시 배와 마음에 병이 없을 것이므로 어찌 다스리지 못하는 근심이 있겠는가?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